장점은 정말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카데미에 들어오고 나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영화를 해오셨던 분들을 만나게 됐었어요. 그들이 만드는 영화를 보면서 자극받고 했던 것 같아요. 28개 연출 전공 홍석재라고 합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때 기준으로 제가 아카데미를 들어갈 때 기준으로는 장편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아카데미밖에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당연한 선택지처럼 됐던 것 같아요. 장점은 정말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화과를 나왔는데 영화과가 아닌 형태로 영화를 계속 공부하셨거나 꿈꾸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사실 그런 분들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아카데미에 들어오고 나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영화를 해오셨던 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분들과 친구, 정말 친구가 됐고 그렇게 해서 만난 분들과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가진 동기들의 그들이 만드는 영화를 보면서 자극받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는 가장 기억에 남는 장점이고요. 단점은 조금 쭈구리가 되는 것 같아요. 단편을 찍는데 그 단편을 반드시 동기 연출 정도는 쓰는 게 원칙으로 해서 찍었었거든요. 서로서로가 상대방의 영화에 출연했었고요. 근데 그게 지금 와서 생각을 해봐도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거든요. 우리가 흔히 배우님도 연기하시는 거 보고 막 열심히 디렉팅도 해보고 속으로는 막 아, 왜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도 하는데 카메라 앞에 서보니까 아니 뭐 어떻게 연기를 하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계속 가라고 하고 그런 아주 유익한 역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위치에 서봐야지 진정한 이해를 하시는 거구나 그랬던 기억이 있죠. 근데 이거 진짜 뭐 아카데미 크리틱 할 때 나오는 얘기가 세상 틀린 얘기가 없는 게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라고 누군가 질문을 할 때 이게 되게 단단하게 서 있는 영화는 뭐 만듦새건 뭐건 그걸 떠나가지고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영화가 아카데미라고 하는 그 시스템 특성상 거기가 오디션 프로그램과 좀 유사한 느낌 종종 받았었어요. 잘 겪어보셨으니 잘 아시겠지만은 슈퍼스타 K 같은 프로그램에서 슈퍼위크라고 하죠. 이렇게 합숙해서 막 압박해서 하는 좀 그런 곳이 아카데미이지 않나? 그래서 힘든 순간도 너무 많은데 그거를 통과했을 때 얻는 어떤 성취나 값진 순간도 분명히 있는 교육기관인 것 같다. 그러니까 한마디라면 영화계 해병대 캠프 한국영화 아카데미 파이팅!